사생활 좀 보고 사회적인 시원 사생활 좀 보고 어떻게 같은 소장님 이거 취재라도 필요해. 자 일단 저는 취재를 안 합니다. 그냥 방구석에서 온라인에 털린 이슈를 정리하는 사람인데 내가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거야. 내가 알 정도면 이미 온라인에 다 공개된 거겠지. 여러분이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곳이야.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개인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.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난 취재를 안 하는 게 특별해서 위지국이잖아. 구제역이나 크라클라 같은 실제 취재하는 곳에 제보하라. 왜냐 난 정보를 생산하고 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. 그냥 이미 터진 사건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유통입니다. 항상 내 폼에서 이슈 플러스 내 생각이죠. 아니 그리고 누구든 이 세상에서 본인의 생각과 발언의 자유도 있잖아.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죠. 근데 내 생각을 말하면 그게 가짜 뉴스야. 아니 내가 뭐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야.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야. 정치하는 정치인이야. 교육하는 교육자야. 뭐야. 그냥 일... 누가